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폭의 하락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그런 걸까요? 일단 시총 상위 쪽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나 뭐 지금 현재 보면은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조금 흔들림이 있기는 하지만 뭐 현대 모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고점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네요. 예. 서상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지수가 조용해서 그런가 많이 바쁘셨어요, 오히려? 네, 뭐. 네. 어떤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세요, 다들? 이게 유동성장세에서 실적상세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네, 뭐 이것저것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미국 이제 오늘부터 실적 시즌 시작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뭐 많은데 콕 집어서 뭔가를 잡고 뭔가를 이제 거기에 의지해서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경제가. 지난 이제 8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가치주 트렌드로 바뀐다라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요. 예. 예, 그 이제 보고서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업데이트 해 가지고 세미나도 많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그 전체적으로 시장 얘기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죠. 예. 확실히 이제 가치주라는 그러니까 예전의 말들은 PER이 너무 낮아. 아, 진짜 이게 저 이거 이 정도까지 낮을 필요가 있나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낮을 수밖에 없죠. 실적도 안 좋았고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그쪽이라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빠졌다고. 그러니까 8월에 생각합니다. 8월에 근데 이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승리, 그다음에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할 경우에 연초에 물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급증을 하면 경제 봉쇄를 할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처럼 이제 전체적인 경제 봉쇄는 할 수가 없고요. 경기가 그러면 아예 망가지기 때문에 네. 핀셋 봉쇄. 이제는 프랑스가 파리처럼 뭐 독일의 일부 주정부처럼 일부 지역처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핀셋 봉쇄를 하게 되면 경기 위축을 어느 정도 제한한 과정 속에서 뭐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살려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은 좀 개선이 되면서 수요가 좀 개선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가치주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뭐 리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리플레이션 요즘에 이런 얘기 요즘에 이제 저희 그때 그 보고서 내용하고 비슷한 코멘트들이 월스파고라든지 뭐 일부 모건스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대선 판도가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예측했던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실적이 별로 아직까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IT 업종들이 언택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비언택 관련된 컨택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망가진 상황에서 네. 이게 이크로스 그러니까 만약에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같은 경우는 아예 망가진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터닝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크로스 자체의 각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 어차피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익 그 성장률 자체가 커지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왜 자꾸 이익과 관련돼서 얘기를 네. 하냐면 미국 증시를 좀 볼게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내일 새벽에 이제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애플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하나.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데이로 인한 매출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 그다음에 여기 페이스북 말고 이 트위터
트위터가 도이치뱅크가 그 목표주가를 아니 투자금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 때문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알파벳 다 같이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관련된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엑스박스 관련돼서 새로운 신규 출시가 나오면서 그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기반해서 올라가 탈 게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쪽 네.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실적 네. 발표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도 긍정적인. 결국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 옵션, 콜 옵션 적극적인 순매수에 따른 수급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로스가 상대적으로 큰 쪽을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보면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이 개장을 했죠. 그리고 어저께 또 폭등을 했고 그 내용이 그 상승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항공기 네. 이용객 수가 급증을 했고 관광객 수가 급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은보가미 쪽에서 보험과 관련된 규제 완화 이슈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투자 더 많이 해도 된대요. 네, 뭐 네.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강세를 보이는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냐? 안 주죠. 네. 걔네들은 걔네들인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 좋아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반영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매물이 나왔고 일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때 또 악재성 재료가 터지면서 그것 때문에 밀려버리고 그렇게 터져버리면 리콜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라는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애들 빼놓고는 흐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해서 상승 출발을 합니다. 네. 당연히 상승 출발하겠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 네. 넘게 급등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때부터 같이 밀리죠. 이때 뭐가 발표가 됐냐면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100명이 넘었어요. 숫자 다시. 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일도 만약에 100명이 넘어가고 내일모레 100명이 넘어가면 다시 또 단계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내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일부 I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고 강세를 좀 보였고 이때부터 갑자기 또 상승을 하기 시작,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하죠. 이때 뭐가 발표됐냐면 중국 증시도 일단 차익시효과들이 높아지면서 빠졌다가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이때 중국의 수출 통계가 발표가 돼요. 예상을 크게 상회한. 네, 예,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수출 같은 경우는 9.9% 달러 기준으로 9.9%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9.6%에서 1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상치가. 근데 이제 수입이 급증을 해요. 네. 수입이 0.4, 0.5% YOY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거의 10% 넘게. 요즘 원자재 많이 사 간다고. 그것도 좀 네. 있었지만 뭐 이것저것. 특히나 이제 뭐가 어느 나라별로 보면 미국 대미 수출이나 대미 수입도 증가를 했지만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인가요?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단 쪽에서 네. 이게 IT 관련된 네, 애들 네. 그리고 IT 부품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유예요. 뭐 화이자 그러니까 이런 거 6개월치 미리 산다. 그러니까 이런 대체적으로 보면 네.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그 부품을 만들어서. 이 부품을 중국에 수출을 하면 네. 중국에서 이걸 조립을 해서 이걸 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그 구조가 되고 있죠. 그런 구조가 네.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일본으로부터 뭐 십몇 프로씩 17%씩 급증을 했다는 소식 자체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IT라든지 뭐 여타 이제 관련된 일부 이제 제조업 부품 업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그게 수출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증가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인 거. 그다음에 중국 증시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수소에너지, 수소연료 테마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관련된 종목들도 그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니까 관련된 네. 종목들이 또 그 장후반에
또 이제 낙포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이슈를 가지고는 장 초반에 그 하락전환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지만 뭐 그 외에 같은 왜냐면 근데 그게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조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 며칠 동안 8일 동안 연속으로 올라왔으니까 그의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려버리니까 아이쿠 하면서 이제 매물이 나온 거죠. 근데 그걸 주도했던 게 외국인 선물. 외국인 그리고 또 외국인이 현물을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여전히 매도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외국인 기관이야 어차피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기관은 큰 의미가 없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부진을 했던 실적으로 주식시장 빼놓고 네.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엔화 강세. 오늘만 보면 그다음에 국제유가 급락, 그다음에 국채 선물 상승.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심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도 제한되고 뭐 이런 움직임이 그렇다고 보이고 하락하려니까 또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고하게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는데 향후에 봐야 될 것들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4~5%씩 상승과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변동성이 커다란 거요. 그런 네. 종목들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 쪽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입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